자, 동양대에서는 사실 어제 오후 3시에 그동안 조사해왔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동양대가 진상조사를 발표하겠다라는 공지 내용을 엎었습니다.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진 후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검찰로 이관된 상태이고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자료의 발굴 및 관계인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제기된 사실관계들을 규명을 해갈 계획입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뭐 나올 게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발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발표를 하시고 다른 거 안 할게요. 그 프로그램 확인을 하셨는지 못 하신 건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건 해줘야지. 이거 회의를 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제가 자, 박정하 대변인, 이거 석연치 않아요. 석연치 않아요. 동양대에서 진상조사하는 것, 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냐 라는 질문인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진상조사단 교수들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지금 직인 위치까지 의혹까지 나왔는데. 우리 좀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저 컴퓨터가 이 지금 얘기한 가정대로라고 한다면 표창장 찍어내는 기계 역할을 했다라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동양대에서 몰랐을까라는 의심이 들고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임명이 결정되기 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심지어는 동양대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거취에 대한 결정도 할 거다. 그리고 이 표창장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뭐 많은 것들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사실은 흘러나왔었어요. 그리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라는 분의 인터뷰도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심지어는 저 표창장 주자고 추천했다는 교수가 누군지도 나왔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게 어제 3시에 바뀌어서 저렇게 도망을 가듯 발표를 못하고 지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조국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다시 동양대에서 굉장히 위축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쯤 되면 저는 동양대 학생들도 촛불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양대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건 밝혀내야죠. 그리고 만약에 동양대가 저런 걸 밝혀내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어디선가의 외압이 있다면 국민 모두가 지켜내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병 박사님, 네. 조선일보 기사 보면 학교 내에 두려움이 파다하다라는 익명을 요구한 동양대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동양대에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발표도 40분 늦게 시작했고 5분 만에 끝, 300m를 기자들이 따라갔는데도 별다른 이야기를 말해주지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동양대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진상조사단 교수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안쓰럽기도 하고요. 왜 지금까지, 발표 못하는가 답답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최성희 총장의 얘기입니다. 정경심 교수 뭐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면 학교가 다칠 수 있다. 이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립대학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작정하고 뭔가 사립대학에 압박을 가하겠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 버텨낼 수 있는 사립대학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부터 최성희 총장에 대한 개인적 공격의 정도가 도를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보셨던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건데요. 사건에 대해서 자신 있게 폭로하겠다고 나섰던 주인공 상구 이병헌 역할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적으로 여론이 아, 저 사람 깡패인데?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지? 라고 하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순간 메시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최성희 총장과 동양대학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영화 내부자들의 결말은 결국 사필 규정으로 끝이 납니다. 이번 조국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